어, 너무 가벼워. Light. That's it. Light like a feather. Oh my gosh. 깃털처럼 가볍다고 제가 감탄사를 했어요. Light like a feather 그랬어요 제가. 슬기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이국주예요. 아니 너무 무거워. 일단은 허벅지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거든. 뭐 like this, right? Yeah, that's right. And you need to keep very well. And your her tummy, it needs to be firm when you run. 너도 배 힘주고. 오. Good luck.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See you soon. 어, 가벼워. 이게 반칙이야. 아니 네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너무 가벼워. 아내 업고 달리기 경기 시작 30분 전. 아 이제 진짜 대회가 코앞입니다. 힘이 없어. 힘내. 너 안 다치게 할게. 그냥. 아니 이 친구는 대회 전날 함께 연습을 했던 스미스 씨네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 친구한테 사실. 슬기 씨한테. 아니 요번에 촬영할 때 조금 진짜 외롭더라고. 다들 막 커플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외롭더라고. 진짜로 와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배우가 이렇게 넓으니까. 감독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요. 왜요? 좋아요. 응? 기분 안 좋아요. 슬기 쟤 진짜 요물이야. 슬기 쟤 진짜 요물이야. 경기 시작 15분 전 어느덧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장이 관중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멤버들의 기를 죽이는 몸 좋은 참가자들이 가득합니다. 남자들이 저런데 은근히 신경을 쓴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몸이었어요. 팔뚝이 무슨 남자 허벅지만 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들의 체격을 보고 처음엔 위축이 됐지만 그들 아내의 체격을 보고 안심을 했어요. 그들 아내가 장난들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건장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게 아내도 건장하기 때문에 같이 건장한 거고 우리는 둘 다 부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가 더 유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치겠네. 목표가 그래도 15등 안에 드는 거지? 진짜 목표는 1분대 벽이지. 어, 간다 간다.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주자. 엄청 떨리겠다 지금. Racers ready? 3, 2, 1, go!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미쳤다 미쳤다. 15 seconds. Let's see how they finish up. This is where all the time can be made.